네, 좀 소음이 있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는 KTX 아닙니다. 대구에서 강의 끝나고 서울로 올라가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이야기할 주제는 상처입니다. 상처. 상처 받는다. 특히 이제 영업하시는 분들이 상처를 많이 받아요. 영업이 아니더라도 일반 직장에서 상처를 받죠. 이 상처를 많이 받는 사람들은 상처 주기가 싫어서 사람 만나는 걸 두려워합니다. 그런 경우 많이 있죠. 누군가에게 상처 주기 싫다. 내가 상처를 너무 잘 받으니까. 그 상처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특히 오늘도 이제 상처 얘기를 했어요. 영업 그 TM 하시는 분들, 모 보험회사에 1년 미만 TM 하시는 분들인데 제일 힘들 때거든요. 어느 정도 이제 영업의 맛도 봤고 할 줄은 아는데 매일매일 계속되는 거절에 상처를 받습니다. 제가 그분들에게 그런 얘기를 해요. 설득을 해야 되는데 강요를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설득과 강요의 차이는 뭐죠? 강요는요, 내가 정합니다. 이거를 해야 돼. 라고 생각하고 설득하면 설득이 되지 않고 강요를 하게 됩니다. 이미 내가 마음의 결정을 내린 거예요. 근데 상대방은 초이스할 수 있어야 돼요. A냐 B냐 하냐 안 하냐 이걸 하게 만들고 내가 원하는 A로 하게 만드는 게 설득인데, 하지만 선택은 얼마든지 거부할 수 있는 겁니다. 그걸 전제로 깔고 무조건 거부하지 마. 이거 해야 돼. 이거는 설득이 아니라 강요죠. 자율적으로 맡겨야 돼요, 상대방이. 그리고 그 자율에 맡겨서 상대방이 선택한 거에 대해서 상처받으면 안 됩니다. 왜 상처를 받죠? 그 사람은 자기 주관대로 선택을 한 거예요. 나는 선택을 맡겼고요. 선택을 단지 안 했을 뿐이에요. 그 사람이 상처 준게 아닙니다. 나는 A를 선택한 거야. 당신이 말한 B가 아니라. 이건 상처가 아니잖아요. 나의 결정이죠. 선택이죠. 상처는 누가 주는 거죠? 누가 줄까요? 네, 자기 스스로에게 주는 겁니다. 자기가 자기에게 상처를 주는 겁니다. 상대방이 주는 게 아니에요. 그래놓고 우리는 상처받았대요. 우리 살면서 아주 사소한 일로 상처받죠. 말로서 상처받죠. 글로 상처받죠. 근데 그 사람이 정말 그런 마음으로 말과 글을 썼을까요? 했을까요? 아니거든요. 입장 반대로 저도 아무 생각 없이 한 말이었는데 몇 년이 지난 다음에, 심지어는 몇십 년 지난 다음에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때 당신의 말 때문에 나는 아팠고 상처받았고 심지어는 내 인생이 바뀌었어. 이런 얘기를 해요. 전혀 기억을 못 합니다. 반대로 누군가의 상처를 받았어요. 그 사람은 기억 못해요. 상처가 아닌데 내가 스스로 상처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영업할 때도 그래요. 어떤 사람이 거절을 해요. 상처받아요. 다시는 그 사람 얼굴을 안 봅니다. 왜? 나한테 상처 준 사람이니까. 근데 사실은 잘 생각해보면 상처를 준게 아니거든요. 스스로 받은 거거든요. 스스로 만들어낸 스토리거든요. 근데 내가 만들어내지 않았다면, 당연히 거절할 수 있어. 당연해. 그 사람이 선택을 안 했을 뿐이야. 그럼 다음에 만났을 때도 또 설득할 수 있습니다. 난 상처받지 않았으니까. 그리고 또 거절해요. 괜찮아요. 그 사람의 선택일 뿐이야. 또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자꾸 반복적으로 설득을 하게 되면 당연히 나중에는 설득당하죠. 근데 사람들은 상처받기 때문에 설득을 포기합니다. 너무나 안타까워요. 설득을 잘하는 사람들은요, 상처받지 않습니다. 아니, 받아도 잘 극복합니다. 조금 받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저도 어릴 때는 참 많이 상처받는 스타일이었는데요. 지금은 많이 무뎌진 것 같아요. 누군가 거절하면 스스로 마인드 컨트롤을 해요. 그래, 거절할 수 있어. 당연해. 나한테도 거절할 거야. 내가 부족한 거니까. 다시 한번 해보지 뭐. 또 설득합니다. 그래, 거절할 수 있어. 상처받지 않아. 또 설득합니다. 자, 상처받지 마십시오. 상처는 남이 주는 게 아니라 내가 주는 겁니다.